저희가 참 제가 페북에도 썼지만 제 페북을 많이 안 보실 테니까 제가 3년 전쯤에 3년 전 겨울에 그 충무로에 있는 그 딴지 벙커라는 곳에서 저희가 거의 첫 번째 어쿠스틱 공연을 했었어요. 그때는 우리 동주 씨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촛불 시위가 한참 이 맹위를 떨칠 때였죠. 맹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.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으로서 이제 굳이 그날 공연을 고른 게 아니라 한 세 달 전쯤에 이제 그날 공연을 하자고 한 건데 마침 그때 시위가 겹쳐갖고 그래서 뵀었는데 그때 오신 분도 계시네요 지금. 네, 어쨌든 근데 오늘도 이게 저희 거의 한 두 달 전쯤에 잡은 공연이거든요 이게. 정말 저희가 어쿠스틱만 하면 이렇게 뭔가 일이 생긴다.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. 다음 어쿠스틱은 없습니다. 더 이상 이 한국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. 오늘 빵 터지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어쨌든 더 이상 제가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쿠스틱을 안 하려고요.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정말 어쿠스틱 ABTV 단문과 마지막 공연을 보고 계시고요. 사실 저희가 또 오늘 이 시위랑 겹치고 그래갖고 좀 많은 분들이 못 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갖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리허설 하는데 이제 이 일단은 여러분이 안 계시니까 소리가 되게 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오늘 잘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소리가 또 아까 해시할 때 보니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자 여러분한테 박수 쳐주세요.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컴플릿이라는 노래. 여러분들이 저희를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. 내게 다가와
감사합니다.